여야가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을 시작한 가운데 국회 부의장 자리를 놓고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의 경쟁이 치열합니다. 서로 캐스팅보트임을 잘하면서 국회 부의장 자리 싸움은 두 당의 위상 경쟁으로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. 서울방송본부 강동일 기자의 보도입니다.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을 구성한 평화당은 투표를 통한 국회의장단 선출을 제안하고 나섰습니다. 민주평화당 내 국회 부의장 후보로는 호남이 지역구인 5선의 천정배, 4선의 박지원, 조배숙 의원 등이 오르내립니다. 보석단체별로 의장단 후보를 추천을 하고 그 추천된 후보에 대해서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서 의장단을 구성하는 것이. 제3당인 바른미래당은 국회 부의장 자리를 놓칠 수 없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. 바른미래당에서는 4선의 주승용 의원이 도전 의사를 밝힌 가운데 5선의 정병국, 4선의 김동철 의원도 거론됩니다. 이번에 우리가 원내 제3부석단체로서 확고해야 할 국회에 많은 직들이 있습니다. 저는 반드시 원구성 협상에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겠습니다. 두 당의 국회 부의장 자리 싸움은 20대 국회 후반기 캐스팅보트의 전초전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. 그동안 캐스팅보트는 바른미래당이 쥐고 있었지만 민주당이 몸집을 키우면서 평화당과 정의당 등 국회 내 진보 개혁 세력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. 국회 부의장을 제3당이 가져가는 것이 관례라는 바른미래당. 더 이상 관례는 없다는 평화민주당. 신경전이 치러지면서 국회 부의장 자리에 뜻을 둔 지역 국회의원들의 물밑 경쟁도 점차 시작될 움직임입니다. KBC 서울방송본부 강동일입니다.